원래는 로코였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이게 싸운 거지? 또 싸워! 죽여! 모든 갈등을 액션으로 My name is Park Hee-sun. 저는 포기했어요. 다 패고 다니는 거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쪽에서 조종을 하시는 거예요? 조종? 마이네임의 각본을 맡은 김바다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와. 이상했나? 아니. 멘트 같았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예요? 뭐 가운데. 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네임에서 전필도 형사 역을 맡은 안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네임에서 윤지우 그리고 오혜진 역할을 맡은 한소희라고 합니다. 마이네임에서 최무진 역할을 맡은 My name is Park Hee-sun입니다. My name is 연출 역할을 맡은 김진민입니다. 그 전작이나 이런 데서 충분한 가능성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작가님이 일단 너무 하고 싶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나와서 액션을 해줬으면 좋겠다. 작가님 소원 푼 거지. 넷플릭스에서 이걸 하게 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죠. 넷플릭스 덕분에 나올 수 있었던 작품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소희 배우가 대본을 처음 받고는 겁이 났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포스에 압도가 돼가지고. 소희 씨가 한다는 그때부터 탄력을 받게 좀 쉬웠죠. 근데 이제 좀 걱정도 됐어. 저 배우를 데리고 액션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 나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런 배우를 데리고 로코를 할 수는 없을까? 처음에는 전 이 역할이 아니었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서 당연히 주인공이면 좋죠 라고 해서 그럼 이거 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캐스팅을 좀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해요? 이랬더니 예, 해요! 이래서 왜냐하면 저 배우를 끌어들이고는 싶어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보현 씨의 인상에 대해서 태원에서 나왔던 그런 느낌이 아닌 다른 느낌을 본 사람들이 많아서 작가님도 그렇고 그래서 마수대를 직접 봤는데 진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키도 딱 저만 하고 그때 오신 분 아니에요? 한... 와 마수대 형사들이 저렇게 멋있네? 키도 엄청 크시네. 거기다가 복싱 선수였잖아. 딱이다라는 성격이 생각보다 나쁜 역할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정의로운 정의감이 되게 많은 친구라 맞아요. 그래서 저 성격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작가님도 필도를 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아, 안 보이면 좋아요 막 이러면서 했지. 건달 역할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고사를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이 들어왔을 때 해보고 싶어서 좀 아껴뒀었는데 대본 보자마자 나는 아,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입체적인 인물이면은 건달이어도 좋을 것 같다. 저 양반이면은 해볼 만하다. 오스를 하는 배우가 좀 젊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로 누가 있을까? 누가 멋있게 하신다고 이 정도 생각했고 이 세 분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 팀워크가 이루어질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희순 씨가 젊은 친구들의 편에서 리더를 당하기도 하고 해주기도 한 고 조율사 역할을 너무 잘해서 다들 이제 친구가 되어가지고 작가님은 하니까 또 와 좋다 그래. 계속 그래. 강력하게 주장했었죠. 네. 작가님 원픽대로 다 된 듯. 그 마이네임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첫 촬영이었을걸요? 너무 힘들었어요. 첫날부터. 배우들 첫 촬영마다 굉장히 센 씬들을 찍더라고요. 첫날에 저걸 찍을지는 난 상상도 못했거든. 전 실제로 저렇게 하시는 걸 못 봤어요. 이게 따로따로 촬영을 한 거니까 캐스팅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연출의 영역이 아니라 배우의 영역인 것 같아. 저 얼굴이 참 좋아. 머리가 설정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다 계산한 거야. 아, 계산했어? 계산했어. 그럼요. 저 표정 때문에 사실은 연출하면서 살짝 이렇게 마음이 탁 나아진 거 같아. 아, 되겠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 저 열쇠 부러지는 게 원래 대본에는 없었는데 감독님이랑 다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나 이거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래고 너무 좋았어. 저 너무 좋았어. 네. 작가님하고 그 얘기는 했거든. 과연 저 아버지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적의 존재야? 이 사람이 딸까지는 죽이지 않고 그냥 갖다도 되고. 그 잠깐만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넌 문 밖에 사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나라도 이성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여기는 막
소용돌이 친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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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 동훈 선배님은 안 보이시는데도 앞에서 다 대사 해주셨어요. 아니 굉장히 좋은 배우예요. 사실은 그냥 무전으로 대사를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동훈 선배님이 문 앞에서 해주니까 제가 귀를 문에 바짝 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몸이 그러니까 집중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연출하면 할수록 배우 집중하게 해주는 게 연출력이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집중하게 하는 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디렉션이 굉장히 정확하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지우가 칼 빼서 던지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그때 디렉팅 하실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에만 집중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빠를 본 순간 이제 아빠 상태 확인하고 저는 칼부터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칼을 쥐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지우 입장에서. 문 열고 나가야 된다는 이 얘기밖에 안 한 거거든. 지우 침대에서 잤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자게 냅둬.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야. 조금 조금 자면서 계속 촬영을 하더라고요. 긴장을 푸는 방법인 거예요. 그 공간에 익숙해지기 위해. 너 촬영장에서 그 잔 사진이 네가 제일 많아. 병원에 눕혀놓으면 병원에서 자고. 지우야 했을 때 깬 것도 사실 살짝 잤어요. 아 진짜? 네. 진짜 깬 것 같아. 지우야, 아빠야. 센 거를 탁 해버리면 배우도 일단 집중을 하고 나도 집중하고 스태프도 집중하고 그러니까 대본이랑 간격이 이렇게 확 좁아진 상태에서 운반이 될 수 있는 되게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한번 해보는 거지. 두 손을 모으고 경청하게 되니까 되게 나 이제 말 안 해. 범인이 필도 빨 거라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근데 네. 왜냐면 저기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제가 키가 크고 그치. 막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기. 잘 됐다. 네. 나쁜 얘기 더 어울리나 보다. 관상이. 진짜 건실한 청년같이 생겼는데. 네. 근데 저도 DM 많이 받았어요. 오 진짜? 네, 범인을 찾았습니다. 오빠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아. 예스. 그럼 잠깐 잘 쓴 거야. 보신 분들이 많이 앞서가시고 많이 가신 것 같아. 아 정말 죽을 뻔했는데. 저 아무것도 안 하는. 진짜 고생했겠다. 의욕이 뿜뿜했지. 이 체육관 씬은 쓰면서도 어떻게 나올지 저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와 미술도 너무 좋고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케이지가 주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토너먼트였잖아요. 네. 그 신의 한 수는 한꺼번에 다 같이 일싸운 거야. 감독님이 한꺼번에 딱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힘이 있고. 맞아요. 더 현실성이 있어요. 왜냐면 강한 적들을 남이 쓰러뜨려주고 남은 상대랑 싸운다는 게 뭔가 더 충분히 가능한. 축제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안 된다거나 여기서 실패하면 되게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실제로 밖에 저기 분들이 익선할 때마다 환호를 막 해주니까 프레쉬 터지고 죽여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니까 확실히 딱 선 것 같은 느낌. 아직 막내가 남은 것 같은데. 저때 저 호흡 소리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호흡 소리를 여기저기다 많이 써먹은 거야. 다음에 대본 나는데 또 싸워. 다 싸운 거지? 또 싸워. 어디 이렇게 매번 싸우지? 저희는 이제 모든 갈등을 액션으로 풀니까. 그러니까. 시연 경험이 제일 많은 희순 씨가 제일 많이 염려를 했죠. 현장에서 일하는 애들 많이 겪었으니까 아 이거 배우 다칠 것 같아. 조이 다칠 것 같아. 액션을 진짜 많이 찍어봤는데 항상 그날은 진이 다 빠져. 다치면 안 되니까. 진짜 기적같이 한 거야, 저 신도. 그러니까. 춤추하고 한 액션이 제일 잘했고 춤추도 잘했으면 좋겠다 둘이가. 그러니까 한때 제일 잘 나가는 싸움잽이랑 고비를 넘어야 되는 마지막 관문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는 싸움이라 가장 멋있는 싸움은 여기다. 학주가 괜히 얘가 이렇게 선이 좋아. 뭐 기력자하고도 관계없는 이상 그래서 얄밉더라고. 어 맞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폼은 제일 많이 나. 발차기를 잘해요. 그 발차기가 화려해서. 제 가슴팍을 팍팍팍가 발로 탁 차는 씬이 있는데
탁 차는 순간 발 바닥에 전체에 제 몸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찔했다고. 이학주 배우가 얘기하듯이 제가 대사를 좀 많이 안 쓰는 사람이고 말보다는 좀 눈빛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고 감독님이 계속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날 죽이려고 그러냐. 대사로 하면 재미가 없는데요. 계속 그렇게 된 거죠. 저 때 되게 무서웠어요. 그 액션 배우님이 이제 마동석 선배님. 스턴트 더블을 많이 하시는 분. 저한테 나 손대지 말라고 못해. 등에 보호대를 대고 벽에 이렇게 쾅쾅 치는데도 그 힘이 사실은 숨이 덥석 막혀. 진짜 그래서 진짜 입 꽉 깨물고 그 눈을 찌르는 모션이거든요, 저게.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저희 삼단봉이 탁 할 때는 진짜 삼단봉이거든요. 그 진짜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진짜 액션을 하면 누구 하나 크게 다쳐서 죽어요, 죽어. 그 벽에 무술 감독님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제가 착 피고 제 얼굴로 타이트 가면은 여기서 그 고무 삼단봉으로 바꿨어. 그다음에 슉 빠지. 그래서 이제 원테이크. 아, 저거 원테이크로 어떻게 찍었어? 리허설까지 합치면 30번 했을 거예요. 맞아, 맞아요. 연습만 한 열댓 번 하고 찍는 것도 13번인가 14번 찍은 거거든요. 몸이 좀 풀려 있는 게 선이 훨씬 멋있어 보이는 게 있으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했는데 무술 감독님들이 쭉쭉 오면서 쭉쭉 잘 맞아주신 거지. 피하면서 등따! 등따! 살살 때려, 보호 무기로 해도 맞으면 정말 아파요. 아니, 재밌는 건 대역하시는 분들이 해주셨지만 그걸 또 그대로 다 시키더라고, 끝까지. 아, 그 요 부분은 대역 쓴 걸로 쓰겠지 했는데 그것까지 다 시키더라고. 와, 징글징글하다. 맞아요, 촬영 방식이 그 더블이 하신 걸 배우가 고스란히 다 해야 되는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배우들이 했다는 걸 보는 순간 저 느낌이 쌓이면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쾌감이 많을 거다라는 그걸로 이제 생각합니다. 거의 하나도 안 빼고 다 한 것 같아요.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어떤 사이즈에서건 배우가 한 번 했어, 무조건 하고. 결국 그 편집해 놓은 거 보니까 다 니들이 한 걸 썼더라고. 땀을 막 헉헉 흘리면서 이제 그 감독님이랑 모니터 있는 쪽에 딱 갔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하고. 아, 맞아, 맞아. 그치? 맞아, 맞아, 맞아. 나도 긴장이 되니까 이제 잠깐. 아, 그쵸, 그쵸. 네. 부산이죠, 부산. 응. 실내 전문 배우. 브레인 액션. 조용히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정말 멋지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점샷 바디캠 쓴 것도 너무 좋았는데 배를 구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느낌의 배인지 저는 그냥 이런 느낌 같아요만 하고 실제로 있는 배를 찾으셔야 되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헌팅 다닐 때 실제로 배 안에를 가본 거예요. 배 안이 정말 시끄럽더라고. 저기서는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이때 힘들었습니다. 제가 바디캠을 들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 총을 들고 총을 내리고 잡고 일로 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 여기서 약간 궁금한 거 천막에 숨잖아요. 이거 거꾸로 감기 하신 거예요? 거꾸로 감은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거꾸로 감은 거예요? 편집을 한 100번을 했어요. 마지막에 여기로 몰려와서 여기가 폭발력이 딱 생겨야 되는데 뭐 어쩐지 계속 이상한 거예요. 계산을 했다라는 느낌을 딱 주고 싶은데 그 카트로 안 찍었으니 있을 리가 있나. 근데 거꾸로 돌리니까 있더라고. 거꾸로 돌리면 이상하거든요. 원래는 저희 배우가 눈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안 이상하더라고. 바로 가도 되는 배우, 뒤로 가도 되는 배우라고 하면 좀 과하다, 내가 말해놓은 거. 뒤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자, 피도야! 또 눈 잡으세요! 저 불에 타신 분이 저희 무술 감독님이십니다. 되게 멋있었어요, 저때. 몸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제 선뜻 자기가 하시겠다고 하고서 무술 감독님들 특징이 진짜 위험하다 싶은 건 후배를 잘 안 시키시려고 그래. 왜냐하면 멋있게 한다고 버틴다고 후배들 같은 경우 화상을 실제로 많이 입는데요. 진짜 바라봤었거든요. 트위터판 저랑 뒤에서 너무 놀라서 이게 꺼야 되는 거 아닌가? 꺼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무진이란 인물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돼서 이 관계성을 딱 확립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언더커버로 들어간 사람이 갈등에 봉착하게 되는 장면이라 그 먼지 구더기에서 다들 고생은 했지만 나오면 코 안이 거의 뭐 이 색깔이었죠. 맞아, 시꺼매. 근데 나중에 그냥 뭐 다 얼굴 만지고 핸드폰 만지고 청결을 저는 포기했어요. 되게 털털해서 흙바닥에 구르고 이런 것도 그 분장 시간이 가장 짧았죠. 처음 공조를 한 거죠, 지우랑. 같이 이제 합을 맞추고. 감독님이 진짜 고민 많이 하셨던 장면. 어떻게 찍어야 되나. 너무 위험했고. 또 떨어지는 전문이 있지, 스타트 중에도. 실제 가짜 수갑으로도 하는데 진짜 수갑으로도 한단 말이죠. 끝나면 여기가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가짜 수갑이 끊어지기도 하고 비틀어지니까 액션 연습을 한다는 게 맞을 준비를 하는 거라 맞을 때 부상 안 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맞는 게 편해요. 때리는 거는 그냥 더 힘들고 왜 들이래? 맞는 게 편해, 맞는 게. 진짜 맞는 게 편해요. 야, 다 패고 다니는 것도 지금 이게 와서 니가 볼만할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가. 아, 잘 가 저 부분이 너무 좋아. 생각하지 못한 톤이라. 강재오빠 진짜 톤이 너무 좋아. 아, 유리가 실제 생활하는 그 패턴이랑 드라마 속 인물에 너무 다 상반되거든요. 맞아. 저는 강재를 계속 못 보다가 이렇게 분장한 걸 처음 봤어요. 되게 리스펙했거든요. 되게 놀랬고 분장을 하고 타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도강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합하고 잘 어울리고 감량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운동을 거의 그 일주일에 4일 정도 이상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도강재가 최고의 빌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도 그랬어. 강재의 몸을 트레이닝 하신 분이 저분입니다. 무진이 딱 한 번 선을 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단어를 붙이고 싶지 않아요. 단어나 어떤 대사로 하나를 점을 찍을까 말까 했었는데 안 찍고 싶다. 이거는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다 다르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무진 오빠를 바라볼 때 와, 나를 구하러 와줬구나 이렇다기보다는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왜라는 거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때 죽었어도 돼요, 사실. 저는 지우가 왜 살렸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왜 네. 살렸어요? 왜냐면 아니. 저는 고민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언더커버라면 불필요한 존재인데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우 입장에서 했었는데 지우는 사람을 쉽게 죽일 그러네.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 근데 지우가 강제를 죽이고 나서도 사실 엄청 트라우마를 시달리잖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 필도를 구한 거고 필도를 구했기 때문에 필도가 또 지우를 믿게 되는 그렇죠. 사실은 선한 사람인 거죠. 나 때문에 여기 오게 된 사람이고 강제한테도 저 형사는 보내라. 형사는 보내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신념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무진이라는 캐릭터는 큰 딜레마를 겪고 있고 그걸 쉽게 드러내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복합적인 감정을 많이 담고 싶었어요. 박희순 배우님을 너무 캐스팅을 하고 싶었던 게 연기하실 때는 뭔가 여운이 남는 게 있어서 제 부족한 캐릭터를 배우님이 많이 채워주실 거다. 저는 대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여동생 때문에 자기가 언젠가 한번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상상했던 그 고통을 위로를 하러 온 거죠. 첫눈이네. 아버지가 죽은 이후로는 지우에겐 집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부에 가구를 할 것도 없고 막. 근데 딱 필도가 오니까 따뜻해지. 오늘 같은 날은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눈 오는 날 좋아하냐? 말이 되게 많아요. 넌 참 대답을 안 해. 라는 대사가 있죠. 넌 참 대답을 안 해. 너 뭐 좋아하냐? 저 그 어색감을 깨려고 계속 하는 취미 같은 거 없어? 말들이고. 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대사가 되게 슬펐어요. 하는 게 재미가 있냐고.
사는 게 재밌습니까? 네, 뭐. 바닷가에 앉아 있는 거 좋아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자. 바다. 지우 아버지가 했던 대사들이 많잖아요. 내가 또 낚시 되게 잘하거든. 너 내가 뜨네 먹으면 또 횟집 못 가는데. 하, 큰일이네. 손에 상처도. 손에 상처랑. 그래서 이 상처는 그 약에서 깨어나려고 제가 스스로 저때 썬칩이 진짜 맛있었어요. 아 바닥에 깔려있던 썬칩. 주는 족족 다 먹어가지고. 촬영장에 뭐가 있으면 참 그걸 먹고 싶어. 그니까요. 편하게 배가 고프고. 눈이 밖에서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아 맞아 맞아. 앞에가 블라인드 걷고 있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공들인 씬입니다. 저러고 이불 덮어주고 나갈 때가 진심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좋았다. 거의 유일한 대사 긴 씬. 저런 씬들을 찍는 게 액션만큼은 사실은 어려운데 어렵다 그러면 또 저런 드라마 평생 안 들어오겠지? 이 드라마가 처음에 꽁냥꽁냥으로도 쓰졌었대잖아. 원래는 로코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과연 무지는 뭘 하고 있었나? 무지는 똑같아요. 둘이는 만나서 맨날 썸 타고 여기 만나서 여기 와서 피 튀기고 다리 들고 네,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다 싫어하더라고요. 다 싫어. 경호 씨는 아래 위로 한 40살까지 가봤어. 한 20대부터 내가 보기엔 한 60대까지 가는 이 드라마에 되게 큰 공을 세운 사람. 끝까지 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어떻게 줬을까? 희순 씨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 같은 사람인 건데 두 사람이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좀 남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어떤 느낌이 그 캐스팅이 그렇게 잘 맞을 줄은 전 몰랐어요. 아, 저 배우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은 그 배우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다 애드립이죠? 아 이게 전부 다요? 다 애드립이야 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일회용 쓰지 말라고 보스가 간지한다게. 왜 소리가 뭔가 쨍 하고 날 줄 알았냐. 아, 이 노래가 전 너무 좋아. 음악 너무 좋아. 경호 씨는 전날도 못 가고 잡혀가지고 찍은 씬이잖아. 잠깐만 가지 말아봐 그럼.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좀 슬퍼요. 제가 봤을 땐 또 다른 아버지를 죽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감독님이 울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만약에 뭐 다 하고 나서 툭 떨어지면 그냥 저절로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데 울더라도 저 때는 아닌 것 같다. 혼자서 울었겠죠 어디 가서. 무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대사를 제일 좋아했는데 난 한 번도 배신해 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날 믿는 사람을 배신한 적이 없는데 왜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는 걸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거지. 동훈이에 대해서는 배신감이 컸던 거고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악당은 사귀어온 거지. 그래서 이 씬 찍을 때도 난 눈물이 났던 것 같아. 몇 씬 나는 눈물이 났는데 그 배신감에 가장 믿고 사랑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것 때문에 왔으면지! 악인이 더 멋있어 보이는 영화,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을까 봐 걱정을 한 건 되게 많이 있었고. 글씨를 직접 경호가 썼지? 네, 그리고 실제로 보이스를 뒤에 틀어주셨어요. 근데 편지를 꺼내기 전부터 눈물이 났어.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지우야, 너무 일찍 철된 우리 딸. 너하고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나레이션 녹음할 때 스태프들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네. 네. 아마 저 버전이 마음대로 읽어보세요 했을 때 버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읽어보라 했는데 거기서 스태프들이 다 눈물 터져서 저 버전이 채택이 된 거야. 사랑한다. 이것도 좋았어. 울부짖음에서 끝나지 않고 오바이트 구역질을 하는 게 감정적으로 더 확 다가왔다. 놀랐어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너무 표현을 잘해줘가지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씬을 진짜 제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진실을 그냥 딱 마주했을 때 지우는 과연 어떤 기분일까. 전화를 진짜 추웠는데 안 추웠어요. 열이 계속 있고 저거 딱 끝나고 이제 그때가 진짜 추웠고 온몸으로 운 거라서 많이 추웠을 거예요. 그 죽이에요, 저거. 구토는. 맛있었어요. 전복죽. 죽을 약간 죽을 이렇게 물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 무전으로 준비 됐어요? 됐어요? 하는데 말을 못 해. 응. 가면은 갈게요. 이러고.
17살짜리 여고생에 불과했는데 조직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잖아요. 무엇이 여고생을 거기까지 달려가게 만들 것인가라는 거에서 저는 그게 죄책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나 때문에 죽었는데 안고 살 수가 없어서 밖으로 끊어가지고 그 원동력으로 달린다. 지우한테는 이게 속죄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왔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게 그래서 가장 감정적으로는 가장 큰 힘이다. 5년이 흐른 뒤에는 어떤 감정일까를 약간 망각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마음을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물불 안 가리고 무진한테 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얻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엄청 잔인한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See you on Netflix. 오징어 게임에 이어 전 세계 1위를 한 My Name.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봐주셨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코멘터리까지 보시면서 여러 가지의 해석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어떤 리뷰가 달릴지도 궁금하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이 옆에 계신다면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소문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즐거운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See you on Netflix!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